오늘은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급하심에 대한 강력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마을에서 한 과부를 만났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땅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고 과부와 아들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다가가 음료수와 빵 한 조각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엘리야에게 밀가루 한 줌과 기름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으며 굶어 죽기 전에 자신과 아들을 위해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셨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라며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라고 격려했습니다. 과부에게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빈약한 재산을 붙잡고 절망에 굴복하든지 아니면 엘리야를 통해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든지 말입니다. 처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과부가 순종하여 엘리야에게 마지막 양식을 나누어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과부의 밀가루와 기름은 주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 과부와 아들을 지탱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장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완전한 계획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끔찍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분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격려받습니다. 과부는 쉽게 주저하고 자신의 양식을 혼자 간직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주님의 기적적인 공급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관대함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마지막 식사를 기꺼이 나눈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대함과 동정심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자원을 개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공급의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진리를 붙잡아 봅시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이 세상에서 그분의 공급과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주님의 신실하심과 공급하심을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